우리 준의 적의 막반이 끊어진 때로부터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1970년대 말 우리 준에 가야금과 바이올린을 전문으로 하는 적의 막반을 내리도록 하셨으며 수많은 악기들과 음향 설비들 그리고 사랑의 통학버스까지 보내시는 군악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십 개의 바이올린과 가야금, 청음 시창들이 꾸려져 있는 우리 지원에서는 대상들을 체계적으로 옳게 선발하는 것과 함께 교육 방법을 옳게 적용하여 그들을 훌륭한 예술 인재들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더 많은 음악 인재들을 키워 나라의 음악 예술 발전에 적극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예술단체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을 훌륭한 음악 인재로 키우는 사업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교향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훌륭한 연주가가 되겠습니다.